특히 2011년 3호 주얼리호의 구출 작전은 우리 중국군의 해방군보에까지 찬양하는 글로 도배됐었다. 특히 미군에 비해 참고 견디는 인내심과 노력이 훨씬 대단했다. 진지를 점령할 때마다 한 치의 빈틈이 없이 전화통화 지시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전술에 있어 미군은 경직돼 있다. 한국군은 유연하고 귀신같이 강교하다. 약 3-4년 전 중국에서 이야기되는 한국의 군사력에 관련한 것들을 유튜브에 소개하기 시작한 건 아마 저희 젓가락TV가 최초였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현충일을 앞두고 있어서만은 아닙니다만 유난히 군대 이야기가 이래저래 많이 등장하는 이때 우리 군의 사기가 늘 충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억이 새록새록한 영상들, 특히 특수부대 등의 맨파워에 있어 한국군의 강력함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간추려봤습니다. 당시가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더 솔직하게 한국군에 대해 그들의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국군의 전력에 관해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한국군의 전투력이 약했던 것은 한국전 전반부였다. 1952년 하반기 이후 전쟁 후기에는 훈련을 거친 한국군들이 지원군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 이는 우리 중국군이 공식 출판한 전쟁사 전제혼 15군 삼각지 격전 기록에 기술돼 있다. 보신 건 중국인민해방군의 공식적 전사에 나온 한국군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 갈등 관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 중국에서 드물게 변함없이 인정하는 부분이 바로 끈기가 있다, 지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정신력, 그리고 영토와 인구는 작아도 능력 있는 인물들은 많이 나온다, 즉 개인적 자질, 맨파워가 괜찮다라는 점입니다. 이미 채널 내 여러 영상들에서도 등장했던 그러한 이미지를 한국의 군대에 갖다 대면 어떨까요? 먼저 중국 밀덕들의 자신들 군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각종 군비 증강과 관련해서는 매우 큰 자긍심을 가지면서도 개인적인 전투 능력과 자질, 즉 맨파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다지 자신 있어 하는 자료들을 찾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자신들의 특수부대를 다룬 이 영상의 제목이 특수부대 랭킹에는 왜 중국이 없을까로 시작합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실력은 어떠한가? 아시아 최정상, 초강력함은 귀감이 될 만한 가치도 있다. 미군과 한국군을 함께 상대한 15군 출신의 많은 노인들은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다. 미군은 공격정신이 부족했다. 공격을 시작했을 때는 공격대응을 유지하는데 저지를 당하면 어쩔 줄 몰라 했고 총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옆으로 기대며 숨기 바빴고, 그러나 한국군 장병들은 미군 교관이 전한 전술 원칙을 지켰다. 시종일관 대피 대응을 유지하고 강교하고 인내심 있게 포탄 구덩이 하나하나에 몸을 숨기며 지그재그로 전진했다. 개구리처럼 퇴학하며 약진했다. 특히 미군에 비해 참고 견디는 인내심과 노력이 훨씬 대단했다. 진지를 점령할 때마다 한 치의 빈틈이 없이 공사를 했고 힘을 들여 참호, 절조망, 사대, 화력 집결지를 조합해냈다. 같은 597.95지인데 45사단은 미국 기지에 대한 공격보다 한국군 진지에 대한 공격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긴 역사를 보면 한국군이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대규모 고강도의 특수작전 사례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특수작전을 매우 중시하는 국가로 볼 수 있는데 그 예가 바로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군사 대테러 부대를 창설한 국가라는 점이다. 1981년 4월 17일 707 특수임무대를 창설, 서울올림픽을 대비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부대는 베트남전, 이라크전 등 여러 해외작전에 참여했으며 이와 각 부서는 미 육군 특수부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인원을 파견, 미 육군과 특수교육을 받기도 한다. 미 군부는 심지어 한국군과의 협력을 위해 조한미 특수전사령부를 따로 한국에 설치하기도 했다. 미 육군 그린베레 특수부대도 한국 특수부대와 긴밀히 연계하기 위해 한국의 특수부대 SFDK를 설치했다. 해군의 특수부대를 살펴본다면 특수작전그룹 1, 3, 5 전단으로 구성되는데 그 주력은 해군 특수전 전단을 들 수 있다. 이 특수전 전단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매우 좋은 전과를 기록했다. 청해부대의 특수작전여단은 호위 임무에서 상선 호위 임무를 여러 번 완료했으며 특히 2011년 3호 주얼리호의 구출작전은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군의 해방군보에까지 찬양하는 글로 도배됐었다. 다음은 그 군보에 인용된 글의 일부이다. 21일 이른 아침 한국 호위대 청해부대는 3호 듀얼리호를 구출하기 위해 아덴만의 여명작전을 개시했다. 15명의 한국 해군 돌격대원들은 함포와 헬기의 화력 엄호하에 고속 돌격정을 타고 3호 듀얼리호에 올라 해적 8명을 제거, 5명을 포로로 붙잡으며 천원 21명 구출에 성공했다. 돌격대원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다. 이번 작전은 임검, 나프작전에서 고전으로 참고할 만하다. 한국 공군은 특수항공구조팀과 전투통제팀으로 나뉘는데 역시 미국 특수부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본토의 3군 특수부대 외에 아랍에미리트에는 아크부대라는 혼합훈련부대를 배치했다. 훈련 및 지원 업무를 위해 대부분의 인원은 육군 특전사, 해군 특수전 전단 및 공군 특공구조대 등에서 150명을 선발, 아덴만의 청해부대에 수시로 투입하고 있다. 미국 특수부대와의 교류 속에서 한국 특수부대는 완전하고 과학적인 작전 조직과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무기와 장비 면에서도 한국은 서구의 제재를 받
맞지 않는다. 지역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극히 민감한 일부 무기를 제외하면 한국은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다. 선진국의 수준에 서 있는 한국 입장에서 특수작전 부대에 세계적 수준의 무기를 장착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거들을 통해서 볼 때 한국 특수부대는 아시아에서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 톱클래스라고 하는 건 절대 과장이 아니다. 由于历史原因，很多人都看不上韩国军队，认为不过就是跟在美军屁股后面的软柿子罢了。在经过美军指点训练后，韩国军队的实力早已有了长足进步，尤其是特种部队，完全可以算得上是亚洲一流水平。作为美国特种部队手把手教出来的学生，韩国特战部队拥有完善科学的编制和培养体系，并多次在美国主导的战争中练手。美军特战队取得的最新经验， 也会优先和韩国特战部队分享，在人员配置上，韩国青年普遍接受过较高程度的教育，因此说韩国特种部队是亚洲一流水平并不夸张。除了在基层部队建设上很有章法外，韩国还是亚洲为数不多设立了军种特战司令部的国家。 有了能统筹整合规划协调的司令部，特种部队的运作变得更加高效。 韩国陆军拥有6个特战旅，其中最著名的便是707特殊任务大队。没错，就是曾经很火的韩剧《太阳的后裔》中男主所在的部队。韩国陆军特战部队曾跟随美军参与过多次海外行动，并与美国陆军特种部队保持密切合作，经常派人接受美军培训，甚至美军专门设置机构用以保持与韩国特种部队的密切联系。同样，空军也效仿美军建立了自己的特种部队， 主要负责拯救飞行员和引导空中打击任务。韩国海军特种部队名为特殊战战团，其在索马里反海盗行动中有过非常出色的表现，其中最为辉煌的便是2011年武力解救韩国货轮“三湖珠宝号”的行动。 其实，韩国特种部队在世界上已是名列前茅的。这支部队的兵力将近有30000人，已经超过了美国单兵作战的能力和美国绿色贝雷帽不相上下。韩国的陆军特种部队人数占据了韩国特种部队总人数的一半。由于这些官兵平时都戴着黑色的贝雷帽，所以人们也把这支特战旅称为“韩军的特种部队之母”，送外号叫做“黑色贝雷帽部队”。由特种作战司令部直接管辖，主要执行的是反恐怖作战和保护要人，以及惩戒报复等特别作战任务。韩国的海军特种作战旅，这也是韩国的低质正规化的特种作战部队，所以人们也把这支特战旅称为“韩军的特种部队之母”，送外号叫做“海上食人鲨”。全部人员都具备大专以上的学历，一直以来都拥有很强的单兵作战能力。韩国空军特种部队的人数比较少，所有成员佩戴的是红色的贝雷帽，也被叫做“红帽部队”
军组成了九月山北派工作队。这支特种部队也不负韩国政府的期望，成功渗透到朝鲜境内，铺设了密密麻麻的无线电装置，呼叫美军飞机前来轰炸，险些将金日成炸死。在朝鲜战争中，除了特种部队，韩军在战场上的表现也让中朝军队十分头疼。相信有小伙伴要问了，韩军不一直是战五渣吗？在我军的官兵战史《战地之魂十五军鏖战上甘岭记事》中，有韩国兵比美国鬼子还难缠这么一小节，并对韩军有着生动的描述：比美国鬼子的头还难剃，在战术上美军死板，伪军较灵活，鬼狡猾。所以说，对韩军战斗力的问题，我们要客观看待。韩军战斗力弱只是战争前期的事情，战争后期经过美军严格整训的韩军给志愿军造成了很大麻烦。2011年的一天，一艘韩国货船在印度洋北部海域遭到索马里海盗的劫持，接到求救信号后，韩国海军很快赶到。海军特战旅下辖的15名青海部队突击队员，在舰炮和直升机火力掩护下，搭乘高速突击艇登上货船，在激烈的交火中击毙海盗8人，俘虏5人，成功营救出21名船员，突击队员无一伤亡。
此次营救行动不仅引发韩国国内的广泛赞誉，就连我军官方媒体也对其公开称赞。而韩国的工业强大到什么程度？应该这么说，一个国家的工业最强大的代表就是军事工业，因为军事工业代表的是最尖端的科技，啊，代表的是最强大的工业能力，因为那东西最难造。造雷达当然比造手机难了，造航空母舰当然比造民船难，造战斗机这是最难最难的。国防工业几乎全部能自己生产的国家是极其极其的少，大概联合国五常是可以的，就是美国、俄国、中国、英国、法国，啊，这几个国家是可以生产全面的，从战斗机到潜艇，啊，到航空母舰，到所有的坦克、装甲车、大炮，这五常能生产。五常之外，全部能生产的，大概只有日本、德国和韩国，只有三个国家是全部能生产的，啊，印度不行，印度天天吹自己能生产，能生产两架，然后就去买去了，国防部都不要生产的东西。说您谢谢您，您研制了20多年才研制出来，早已经落后了，我还是去买去吧。所以印度你看一天到晚买俄国的、法国的、万国的，印度还算不错啊，这么大一个国家都做不到。韩国如果想造航母它也没问题，它现在造的所谓的这种小型的航母其实对它来说小菜一碟，就跟日本一样，日本想造航母造多大都可以。然后它的宙斯盾驱逐舰啊，世宗大王级，那是世界顶尖的驱逐舰啊，那驱逐舰之大已经跟美国巡洋舰差不多大，而且是世界性能最好的顶级的军舰。潜艇虽然是德国的技术，但是它自己造的也非常好，而且还能出口。自己研制坦克啊 K1 K2 坦克， K2 尤其是世界级顶尖的坦克啊，这个自己研制的这个 K9自行火炮居然还能出口北约国家，出口土耳其，啊，大家知道，自行火炮里德国造的非常的好，啊，英国造的也还不错，美国当然落后一点，但是主要因为美国人壮，所以几十公斤的炮弹他能拿人装弹，我就认识一个美国兵是装弹手，所以他不用自动装弹机。当然了，美国的技术如果想研制是没问题，美国也确实研制出来过十军骑士自行火炮，就是有自动装弹机啊，各种先进技术，但是呢。没投产，当然原因比较复杂，有美国削减国防预算的原因，有美国陆军轻型化、快速反应化，啊，不需要这么重型的装备的问题啊，各种各样的问题，啊，最后下马了，所以美国到现在还在用老掉牙的那种人工装弹的 M109。但是东亚人矮啊，韩国人其实最近这些年已经高起来了啊，但是跟美国人不能比啊，那40-50公斤的炮弹，所以韩国。日本造的自动装弹机非常的好，非常先进，自动给火炮装弹，射速极快，而且能做到多发同时弹着，这样开一炮，然后这样开一炮，这样开一炮，这样开一炮，利用抛物线的时长不同，最低角度的最早到，所以晚一点开炮，导致多发同时弹着。这韩国整体的工业水平，从民用到军用，从重工业到轻工业。啊，到娱乐工业，娱乐也算是工业吧，都是世界级。군사력이야기당연히일본도참자주등장했었죠二战时期日本由于走的是军国主义道路，以至于在这样一块小小的领土上却创造出了一支有能力扰乱世界秩序的军队。曾经的日本除了在亚洲拥有称雄的实力外，在太平洋战争前期甚至能把美军打得节节败退，但如今的日本军事实力又如何呢？正所谓风水轮流转，现在的日本和亚洲的另一个国家韩国比起来都不是对手了，不信一起来看看就知道了。首先陆军实力对比，日本现在的坦克数量为690辆，而韩国的坦克数量在3000辆左右，韩国的坦克数量是日本的4倍多，而且韩国还有6个机械化师团。与韩国相比，日本不管是从坦克数量还是机械化师团上来看，都不是韩国的对手，因此在陆军实力方面韩国更胜一筹。其次空军实力对比，日本的总军机数量和韩国差不多，而且5代战机的数量多于韩国，按理说空军实力日本应该强于韩国，但是两国空军没有代差，因为都有 F-35。 而且值得一提的是，韩军的 F-15 战机要比日本的 F-15 质量更好，因为日本的 F-15 如今已经是在超龄服役，每次起飞都让人不放心。最后海军实力对比，
日本的海军实力要去看上去要强于韩国，日本有现役5艘直升机母舰，还有20艘常规动力潜艇，比韩国的潜艇数量多而且质量更好。那么理应在海军方面日本胜于韩国是没问题的，但由于条约的限制，日本是不允许发展进攻性海军的，所以日本的准航母终究是准航母，而韩国同样也有独岛级准航母，而且在去年也宣布了要造航母的计划，而且日本的舰队主要任务是反潜，几乎没有反舰能力，而韩国就不同了，除了已经拥有以失踪大王号为代表的 KDX 3级万吨级驱逐舰外，到如今还在大力发展海军。前段时间韩国在武器装备展上公开了 KDDX 国产大型驱逐舰建造计划，在这个建造计划中，韩国军工企业将为韩国海军研发2款8000吨级神盾舰。但是在韩国军工公布的这两款战舰的图片中，很多网友一眼便看出端倪，原来这两款神盾舰的设计图片与中国055万吨大驱以及美国阿里伯克级驱逐舰十分相似，不仅仅是外形相似，连关键的技术指标上也很相似。韩国国产大驱也将和055大驱和美国阿里伯克 Fly II 型驱逐舰一样，采用的双波段相控阵雷达设计。不过外界对此普遍质疑，因为韩国的军工技术并不足以造出性能如此优异的大型驱逐舰，而且韩国对外宣称这两款战舰都是隐身战舰，隐身性能非常优异。但是我们可以从设计方案中看出， KDDX 的许多部位并没有进行隐身化处理，最明显的便是外置的导弹发射架和反潜鱼雷发射架。也就是说，未来如果日本和韩国的海军遭遇了，日本基本只能被动承受火力。由此可见，日本的海军实力也不发战胜韩国。即使历史上韩国与日本之间曾爆发过数次武装冲突，即使是到了现在，韩国人与日本人也互相鄙视，但从海陆空三方面仔细解读，会发现现在的日本已经不是当年强大的日本，而韩国也并非当年弱小的韩国，二者的身份在不知不觉中开始调换，也许这就是时间。再来总的看一下，韩国军队现役军人约有60万，而日本现役军人数量不到25万，为何会有如此大的差距呢？要知道韩国与朝鲜直到现在都还处于紧张状态之中，近些年来朝鲜又开始大力发展核武器，朝鲜半岛爆发战事的可能性一直没有散去。由于有着巨大的国防压力，韩国采用的是征兵制度，几乎每个韩国男性都要在军中服役，而日本作为二战的战败国，连正规的军队都不能拥有，而且日本与美国之间有安保条约，美国在日本有大量驻军，相对而言日本还是比较安全的，所以其采用的是募兵制，兵员较少。日本军事的发展较为注重防御性力量，而相较而言韩国军队更为注重进攻性力量。虽然当前日本自卫队已经装备了 S-35 战机，这使得其在空战中将会占有一定优势，但韩国空军拥有着不俗的对地对海攻击能力，虽然日本海上自卫队的装备水平高于韩国，但还是苦于发展限制，在实际交战中可能会被韩国海军所压制，在若日韩之间爆发战事，很可能是以海上作战为主。正因如此，韩国一直都很注重海军的发展。마지막부분에는한참건너뛰어서작년폴란드에한국이대규모로무기를수출하기시작하던시절의감흥을다시한번서구권의반응을더해느껴보는시간을가지며마칠까합니다미국인들은폴란드가미국이아닌한국의무기에수십억달러를지출한다는사실에불만을품었다동유럽국가들은일반적으로새로운무기를위해미국으로향했었다하지만이제이들국가는무기를더빠르고저렴하게배송할수있는한국으로부터구매하는것을점점더많이고려하고있다계약규모와빠른배송약속은미국생산자들의관심을끌었다미국방위산업은한국무기도입이폴란드에서끝나지않을것을두려워합니다익명을요청한업계대표는말했다한국의단순한마케팅캠페인그들은주문을신속하게이행하는한국의능력을경시했다내부자는그냥한국의마케팅움직임일뿐이라고말했었다그들의생각에장비가연말안에도착하기시작하도록한다는것은매우야심찬일정이지만향후지속되기어려울것이라봤다한국방위산업계는북한이나중국과충돌가능성이있는상황에서오랫동안미국장비와호환되는무기와장비를만들어왔다이러한호환성은신속하면서도상대적으로저렴한개조를원하는나토국가들에게매력적인옵션이다미국의업계는장기적으로볼때는자신감을가지고있다비록비싸고배송시간이오래걸리긴해도다른곳들의무기보다성능이우수하다는것이다도전하는대한민국그러나한국이가진야망의크기는엄청나다세계4대무기공급국으로만드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미국러시아프랑스에도전장을던진것이다그리고유럽주문은계속쏟아질것으로예상된다탱크전투기미사일발사대가약속대로도착하면주문을신속하게하고싶은다른국가들은한국과의거래를고려할가능성이높다전략및국제연구센터의유럽책임자인맥스버그만은유럽이한국쪽으로향하는것을개별국가의방위산업에뿐만아니라전체동맹단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
폴란드 매체들의 영상이 달린 순수 폴란드인들의 댓글, 그리고 영국 등 서구권 매체들이 달린 전세계 사람들의 댓글, 이렇게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폴란드 매체들의 영상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폴란드어는 영어를 통한 이중 번역이라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K2와 K9이 최고 품질의 장비이고 매우 빠르게 배송된다는 점에 아주 만족해. K2, K9은 확실히 초현대식 장비야. 지금까지 한국은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지. 인상적인 속도군. 미국 에이브람스 구매 프로젝트가 2018년 말임을 생각해봐. 지금까지 훈련을 위해 빌린 10대를 제외하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어. 한국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이자 열심히 일하는 국가지. 한국인들은 약속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지. 30년 동안 폴란드 군대는 삭감과 긴축의 영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방어 시스템의 이러한 단점은 매우 신속하게, 그리고 아마도 고통스럽게 극복되어야 할 거야. 미국과는 다른 방향을 고민한 것이 마음에 든다. 한국은 폴란드에 정치적인 강압을 가하지 않아 폴란드에 유리한 제안을 제시하도록 만들었지. 이 계약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처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에 가까워.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 그것 없이는 우리의 모든 것이 파괴될 수 있어. 그렇게 이번 무기 도입에 대해 후회할 것이 없어. 주문한 장비의 수가 인상적이지만 확실히 우리에게 도달한 뒤에 영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로 이전될 것인지. 가능한 한 빨리 폴란드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 강력한 군대를 구축해야만 이를 달성할 수 있어. 너무 강력해서 잠재적인 공격자가 섣불리 공격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말이지.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 이 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모든 병참을 처리하고 승무원을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해.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 전차의 자체 방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군요. K2는 기존의 탱크가 아니라 능동적인 방어 시스템을 갖춘 탱크입니다. 타격과 이동 전술에 유용하도록 중량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벼운 무게는 K2 전차의 큰 장점입니다. K2PL에서는 측면 보호 기능이 개선됩니다. 능동적 보호 시스템은 확실히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좋은 소식, 드디어 함께 일할 파트너가 생겼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최고의 무기를 신속하게 보유해야 돼. 나는 만족하고 한국과 좋은 협력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해. 아마 우리는 삼성의 제품을 할인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요즘은 중국에서 한국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면 앞서 보신 내용들과 참 많이 도변했습니다. 거의 모두 부정적이거나 애써 다루려 하지 않거나 한중 사이에 격정적인 시대가 흐르면서 외교도 당연히 그 궤를 함께 왔다는 걸 중국 온라인을 보면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 그리고 한국 무기, 쉼없는 성장과 발전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앞으로도 여러 소식들을 거짓없이 충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